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텍코리아에 근무하는 김동훈입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 고객과 파트너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많은 고객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접속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 시간 동안 저희 인텔에서는 지금 현재 비대면 시대에서 새로운 트렌드인 온택트 시대에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생산성 증가 및 협업을 위해서 어떤 기업용 디바이스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저희가 마련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텔에서는 이 온테크에 맞는 어떠한 전략과 방향으로 제품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인텔 내부적으로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또한 최적화된 인텔의 기업용 PC 플랫폼인 V Pro 기술에 대한 소개 및 구체적인 국내 사례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이 시간에 들어서 소개해드리는 그런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 시간 동안 진행하는 동안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가감 없이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바로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여러분들 보시는 왼쪽 화면부터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AI, 그다음에 빅데이터, 그다음에 5G 기반의 네트워크, 이런 인프라 환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 환경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시는 그런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 인프라의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국에는 데이터입니다. 인텔에서는 이 데이터를 토대로 어떻게 실제 사용자분들이 엔드포인트 디바이스와 연결이 돼서 효율적으로 현재 비대면 상황에서 이용을 하실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고민과 여러 제조업체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업체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전 세계 기업용 디바이스의 흐름입니다. 이제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의 왼편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C의 전체의 시장 규모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알기 편하게 이제 퍼센티지로 구분을 해서 재작년이죠. 2019년부터 작년 2020년, 그리고 2021년까지 저희가 어떠한 현재 트렌드로 PC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용 디바이스들이 발전해 해왔는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PC 수요입니다. 재작년부터 4%, 작년에 5%, 점진적으로 한 자릿수로 성장하시는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8%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기업용 PC 부분은 8%로 가장 큰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윈도우 10, 재작년에 굉장히 많은 기업, 공공, 고객분들이 윈도우 10으로 이전을 하면서 윈도우즈 10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PC 구매를 하시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성장률이 가장 있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가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가지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은 비대면 상황에서 PC 구매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게 많은 성장률을 나타낸 부분이 이제 교육용 시장. 교육용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에서 원격 수업을 각 학교마다 진행을 함에 따라서 25%라는 월드와이드하게 굉장히 많은 성장률을 나타냈고요. 또한 그와 함께 태블릿도 많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노트북인데요. 노트북에 대한 성장세가 한15% 정도로 교육용 시장 다음으로 가장 큰 시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업용 디바이스의 트렌드로서 여러분 보시는
오른편에 있는 부분을 이제 보시게 되면 그 DAS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Device Azure Service라고 실제로 이제 저희 나라에서도 많은 렌탈 회사나 아니면 PC 제조사에서 직접적으로 DAS 플랫폼을 모델을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월드와이드하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전 세계 기업용 PC의 약30% 이상이 2022년까지 이런 다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PC 판매나 아니면 PC를 빌려서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화면은 그 현재 기업용 디바이스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기존에 중시되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보안, 그리고 윈도우즈 10 이전, 그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이 그 이전 코로나 시대에서 굉장히 많은 또 얘기가 됐던 이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비대면이 일상화된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또 고민하고 어떤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제가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한 협업 툴, 특히 온라인 미팅이 많아짐에 따라서 협업 툴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기존에는 이제 가상 데스크탑을 통해서 어떤 일정 부분, 보안이 필요한 부분, 관리가 필요한 부분만 이제 VDI 플랫폼을 도입을 하셨지만 지금은 작년 말부터 작년 초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기업용 고객분들이 VDI 솔루션을 자기 인프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원격 그런 근무를 위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특이할 만한 점이 그 VR, 가상현실 부분도 실제로 출장을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VR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태블릿과 노트북이 결합된 어떤 투인원을 쓴다든지 아니면 재택으로 집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약간 폼팩터가 작은 그런 미니 PC를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디바이스 수요가 비대면 시대에 더욱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저희가 인텔 내부적으로 그러면 현재 인텔도 대부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직원분들이 다 원격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텔 직원을 총 10만 명 이상의 직원들이 지금 대부분이 이제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이어가고 있고요. 저희는 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공장 직원들은 이제 순환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 뭐 중국부터 시작해서 뭐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 미주 지역까지 저희가 작년에 순차적으로 재택근무로 들어간 시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화면은 그러면 재택근무를 들어가면서 인텔에서 직원분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원격근무를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저희가 서베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0만 명이 넘는 인텔 직원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 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가 약간은 복잡한데요. 제가 하나씩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지금 선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지금 현재 시간대별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근무를 하는 일하는 시간과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이제 시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전통적인 어떤 워라밸을 보시게 되면 일단 7시나 8시 정도에 회사 출근해서 일을 하면서 또한 5시, 6시에 퇴근을 하고 가족과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저희가 일반적인 그런 흐름에 그 일하는 문화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인텔에서는 재택 근무를 함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그 일을 하는 부분과 가족과 함께 보내는 부분들이
하루를 기반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어떤 시간을 쓰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일하는 시간이 좀더 늘어나지만 일하는 시간 내에서 또 가족과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텔에서는 이런 상황이 그 비대면 시대가 끝나고 코로나 시대가 끝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일정 부분 코로나 시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일정 부분 기존의 전통적인 일하는 부분에서 벗어나서 일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재택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경우는 또 외부 미팅이나 그런 거를 하고 그다음에 회사에 나오고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융합이 돼서 나타날 것이라고 저 인텔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장 중시하는 부분들은 이런 서베이를 통해서 그러면 어떤 디바이스가 이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가장 알맞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이런 서베이를 통해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의 디바이스 구성 시 필요한 요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협업 문화입니다. 이런 원격에서 근무를 함에 따라서 서로 간에 이제 협업 툴을 통해서 협업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두 번째가 재택근무로 인해서 보안이 이제 굉장히 강화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디바이스를 사무실 뿐이 아니라 이제 밖으로 가져나와서 사용하는 부분들도 그리고 또 집에서 사용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거기에 알맞는 이제 인프라가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외부적으로 고객들과 언제 어디서나 협업을 할수 있는 그런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인텔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서베이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추가로 인텔에서 지금 현재 그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AR 기능하면 뭐 있어도 좋고 없으면 뭐 괜찮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비대면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굉장히 필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AR 기능, 가상현실 부분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인텔 공장의 이제 실제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인텔은 미국 반도체 공장뿐이 아니라 이제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공장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협업을 하다가 필요하면 비행기를 타고 아일랜드를 방문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 공장에 있는 분들이 그라스를 쓰고서 실제로 미국에 있는 직원들과 협업을 하는 그래서 AI 기능을 이용하는 이런 디바이스가 지금 현재는 인텔 공장에서 파일럿을 거쳐서 실제로 적용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용 디바이스가 기존의 전통적인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을 넘어서 새로운 디바이스를 포괄적으로 같이 포함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앞에서 언급된 그런 비대면의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서베이나 어떤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고요. 그럼 인텔은 이 상황을 통해서 크게 네 가지의 사항들을 중점적인 거에 통해서 저희들이 기업용 디바이스를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빠른 응답 속도와 생산성입니다. 두 번째가 협업 툴 지원, 그리고 원격에서 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보안이나 원격 기기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지 보수 비용, 이네 가지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들이 새로운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비대면의 서베이, 그리고 인텔의 전략적인 방향 등을 통해서 인텔에서는 다양한 제조업체들, PC 제조업체들, 그 다음에 OS 업체, 프로그램 업체들과 협업해서 가장 뛰어난 노트북을 만들기 위한 공동 프로젝트로서 아테네 프로젝트라는 걸몇년 전부터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에 한 5가지 정도 빠른 응답성,
또 와이파이라든지 아니면 썬더볼트 기능들, 그다음에 대기 모드에서 1초 내에 업무를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AR이나 VR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또 배터리 모드에서 6시간, 9시간 이상의 동영상 재생이나 그다음에 인터넷 할 수 있는 환경들, 그리고 혁신적인 폼팩터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이나 동영상 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아테네 프로젝트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자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 인텔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텔의 이보 플랫폼을 새롭게 런치를 했고요. 그래서 코아이 5, 아이7, 그리고 기업용 플랫폼인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인텔의 V4 플랫폼 기반의 제품들을 저희들이 저 아래에 언급된 다양한 PC 업체들과 함께 저희들이 새로운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고 또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C를 사용하시거나 구매하실 때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보 플랫폼이 탑재된, 그다음에 부착된 어떤 스티커에 어떤 PC를 사시게 되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다양한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비대면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업무 생산성에 많은 도움을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써 저의 발표를 마치고요. 이어서 V프로 기술 소개 및 사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텔 코리아에서 인텔 V프로 플랫폼에 대한 기술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김재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텔 V프로 플랫폼에 대한 주요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V프로가 성공적으로 구축된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에 대한 법적 안내문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IT 기기들이 많아지고 또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IT 관리자들은 예전에 겪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PC의 관점에서 IT 관리자들의 중요한 업무의 우선순위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상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동시에 실행되고 또 다양한 에이전트들이 백엔드에서 운영되는 환경에서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요구됩니다. 재택근무에서는 노트북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노트북도 강력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AI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서 PC들도 더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IT 관리자들은 그러한 경우까지 고려한 PC 플랫폼 선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보안의 개선입니다. PC 보안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해킹에 공격이 가능한 영역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직원들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데이터 보안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해킹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떤 해킹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생산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다운타임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기가 사이즈 단위의 윈도우즈 업데이트를 업무 시간을 피해서 진행해야 하며 각종 드라이버 이슈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IT 기기들에 대해서 통일된 관리 기술이나 툴들이 점점 필요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비용 절감의 문제입니다. 주어진 예산 안에서 모든 IT 업무가 진행되어야 하며 계속해서 TCO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IT 관리자들은 이런 네 가지 주요 고려 사항들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끼며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텔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IT 관리자들의 업무에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비즈니스용 PC 플랫폼을 이미 10여 년 전에 출시했고, 그 플랫폼을 V프로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중간에 로고는
최신 11세대 EVO V프로형 PC 스티커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V프로 플랫폼은 V프로가 단어가 있는 인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PC 인텔 스티커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에 V프로라고 표시되어 있으면 그 PC는 V프로 플랫폼 기반입니다. V프로는 크게 네 가지 중요한 특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성능, 관리, 보안, 그리고 안정성입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각각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먼저 성능은 앞 세션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었듯이 빠른 응답성, 최신 네트워크 등을 갖춤으로써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관리 기능은 원격 관리와 클라우드 기반 관리가 가능해져서 다양한 장애에 대해서 원격 장애 처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도 PC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안 기능은 V프로가 하드웨어 실드라는 보안 기능을 제공해서 PC에 대해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은 인텔과 PC 제조사와의 안정성 테스트를 통해서 V프로 PC와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능은 이전 세션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V프로는 강력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해서 이메일, 비디오 컨퍼런싱, 메시징, 스트리밍, 컨텐츠 제작 등을 하면서 동시에 백신 에이전트, 방화벽, 백업, 보안 앱 등이 백엔드에서 충분히 문제없이 실행될 수 있습니다. V프로 로고는 i5, i7, i9 제온 프로세서 기반의 PC에서만 부여됩니다. 성능 벤치마크를 보면 10세대 V프로 프로세서는 3년 전 출시된 PC에 대해서 일반 어플리케이션 성능에 대해서는 40%까지 향상을 보이고 웹 브라우징에 대해서는 27%까지 향상되었습니다. MS 오피스 어플리케이션들의 실행에 대해서는 최대 35%까지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또한 오피스 작업의 생산성은 36%까지 향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력한 CPU 성능은 모든 작업에 기반이 되고 V프로 플랫폼에 있는 CPU들은 일반 비즈니스 업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안정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텔은 각 PC 제조사들과 함께 SIPP 프로그램, 즉 인텔 스테이블 IT 플랫폼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든 V프로 PC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 모델의 PC가 출시된 후 몇몇 PC 부품이 변경되면 해당 부품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들도 교체되어야 하며 혹시 그 드라이버가 전체 PC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텔은 PC 제조사와 함께 CPU, 칩셋, 와이파이, 메모리, 썬더볼트 등의 부품들에 대해서 최소 15개월 동안 변경하지 않도록 해서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인텔은 PC 제조사와 함께 1000개가 넘는 항목에 대해서 안정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각 V프로 플랫폼의 표준화에 대해서 그 항목의 기준을 만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사와 상관없이 모든 V프로 PC는 통일된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엔드유저 입장에서 V프로 PC가 기존 PC와 차별화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특징이 보안과 관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중 보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은 하드웨어 실드라는 기술을 V프로 PC에 탑재해서 OS와 OS가 작동하기 이전인 부트 과정, 그리고 바이오스에 대한 안전한 보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PC 제조사가 허용한 정상적인 바이오스와 펌웨어 업데이트를 제외한
펌웨어와 바이오스 프로그램을 변경하려고 하는 시도를 확인하고 확인된 경우 변경을 못하도록 그 시도를 막게 됩니다. 또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OS가 구동될 때 그 사이에 해킹된 코드가 주입되거나 실행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바이오스에서 OS로 제어권을 넘겨주며 이 기술은 버추얼 머신이 구동될 때도 버추얼 머신 실행 직전에 해킹된 코드가 주입되거나 실행될 수 없도록 합니다. 바이오스나 펌웨어가 해킹이 되면 아무리 OS를 수십 번 재설치해도 그 해킹 코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OS가 동작하기 전에 시스템에 대해서 인텔 하드웨어 실드는 더 안정적인 실행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하드웨어 실드는 가상화 기술의 보안 기술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관리합니다. vPro PC는 하드웨어가 여러 개의 버추얼 워크로드가 서로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하드웨어가 지원하는 가상화 및 암호화 기술을 이용해서 버추얼 머신을 만들고 가상된 컨테이너도 독립적으로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데이터나 중요한 어플리케이션을 가상화 환경에 구축해서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보관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드웨어 실드는 해킹 시도나 말웨어를 더 일찍 발견하도록 지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은 PC가 동작할 때 해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메모리를 스캔합니다. 메모리 스캔은 일반적으로 CPU 리소스를 사용하며 경우에 따라서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의 성능에 영향을 끼쳐 생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인텔의 하드웨어 실드를 이용하면 인텔 프로세서에 있는 내장 그래픽 GPU를 이용해서 메모리 스캔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GPU를 이용하면 CPU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 작업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특별하게 생산성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인텔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10의 디펜더 프로그램에서 수행되는 메모리 스캔 작업을 인텔의 GPU를 이용해서 처리하도록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방법으로 랜섬웨어나 크립토 마이닝 어택을 확인하는 기술입니다. 인텔에서는 CPU 작업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나 크립토 마이닝 공격이 있는 경우 AI 기술을 이용해 CPU 패턴을 확인하고 그 패턴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패턴과 일치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 내용을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텔은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을 제공하는 주요 솔루션 개발사와 함께 AI 기술을 이용한 랜섬웨어나 크립토 마이닝 어택을 인지하는 기술을 탑재하도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드웨어 실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인텔은 하드웨어 실드라는 기술을 vPro PC에 탑재해서 OS와 OS가 작동되기 이전인 부트 과정 및 바이오스에 대한 안전한 보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상화 기술, GPU를 이용한 메모리 스캔, AI 기능을 이용한 랜섬웨어나 크립토 마이닝 어택 인식 등의 기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텔 vPro는 Active Management Technology, 줄여서 AMT라고 하는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AMT 기능은 인텔 vPro 최초 출시와 함께 탑재되었고 보시는 것과 같이 12년 이상 동안 새로운 기능이 개발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로고도 변경이 되고 기능과 업그레이드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올해 2021년 CES에서는 11세대 vPro 모바일 프로세서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AMT 관리 기능은 10여 년 동안 사용되고 계속해서 발전해오고 있어서 이미 이 관리 기능은 많은 엔지니어와 전문가들에 의해서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관리 기능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PC에 대한 관리는 소프트웨어 기반이었습니다. 즉, OS가 동작하고 OS상에서는 관리 소프트웨어가 구동되고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PC 관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OS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으면 당연히 관리 소프트웨어도 제대로 동작하지 않으며 그런 경우 관리에 대한 허점이 노출되었었습니다. 인텔 AMT 기술은 하드웨어 기반입니다. OS가 동작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PC 관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PC가 부팅되는 중간, 바이오스 프로그램이 동작할 때 혹은 PC가 꺼져 있거나 OS가 비정상적으로 동작할 때에도 PC에 대한 관리 및 장애 시 장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비디오, 마우스의 앞자를 따서 명명한 KVM 기능은 하드웨어 기반이며 바이오스 프로그램 상에서나 OS의 네트워크 드라이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VPro PC 화면을 관리자 PC로 그대로 끌어올 수 있으며 키보드, 마우스 입력도 전달할 수 있는 강력한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VPro 플랫폼에는 Active Management Technology라고 하는 원격 기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MT의 관리 기능은 동일 네트워크상에서 작동되도록 디자인되어 있어서 회사망에 있는 관리자가 집에 있는 사용자 PC를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인텔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어시스턴트, EMA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어떤 네트워크 상황에서도 AMT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EMA 서버를 세팅해서 인터넷망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EMA 서버는 일반 퍼블릭 클라우드 상의 서버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AMT 기술과 EMA 기술이 결합되면 언제 어디서라도 리모트로 PC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AMT 기술로 VPro PC에 대해서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꺼져 있는 PC를 켤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웨이컨 랜이라고 하는 기술로 PC를 켜는 것을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웨이컨 랜은 보안적으로 취약하며 실제 PC가 켜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AMT 기술을 이용하면 안전하고 확실하게 PC의 파워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알람을 설정해서 꺼져 있는 PC가 특정 시간에 켜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은행 같은 영업장에서 고객이 사용하는 PC들이 업무 시간에 자동적으로 켜지도록 알람을 설정하면 관리의 부담을 줄이고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드웨어 KVM입니다. KVM은 키보드, 비디오, 마우스의 첫자를 딴 것입니다. 이 기술은 VPro PC가 부팅 중이나 바이오스 세팅 중에서도 그 화면을 리모트에서 볼 수 있고 리모트에서 입력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OS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아도 리모트에서 오류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Boot Redirection이라는 기능으로 작은 사이즈의 임시 복구용 OS 이미지가 파일 서버에 존재한다면 그 이미지를 이용해서 해당 VPro PC를 부팅시킬 수 있습니다. 부팅 이후 완벽하지는 않지만 급하게 장애 처리를 진행해서 임시적이지만 PC를 사용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앞에서 설명드린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어시스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EMA 서버를 클라우드 상이나 회사의 인터넷망에 연결하면 VPro PC가 어느 네트워크에 연결되더라도 인터넷만 된다면 AMT를 이용한 관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이 VPro 플랫폼은 리모트 관리 기능을 이용해서 키오스크,
사이니지 등의 무인 시스템에 적용해서 문제 발생 시 많은 경우 직접 해당 장비까지 가지 않고 리모트에서 장애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S 업그레이드를 지원합니다. AMT 기술이 OS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윈도우즈 10이 도입되면서 OS 업그레이드 경우 업그레이드 파일 사이즈가 1기가가 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업무 시간에 해당 업그레이드를 진행한다면 회사의 네트워크에도 엄청난 부하가 걸리고 1시간 이상 업그레이드 때문에 PC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AMT 기술을 이용한다면 업무가 끝난 시간에 IT 관리자가 AMT 리모트 파워 컨트롤 기술로 모든 PC를 부팅시키고 OS를 업그레이드한 후 다시 AMT 기술로 PC를 파워다운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각 사무실에 PC를 다니면서 켜야 하는 그런 수고는 덜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AMT는 정확한 자산 정보의 제공, 하드웨어 이벤트 로그 등의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포레스트 컨설팅이라고 하는 기관에 의뢰해서 토탈 이코노믹 임팩트라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V-Pro PC를 도입하고 AMT 기능을 이용해서 PC를 3년 동안 관리할 경우 초기 투자금부터 3년까지 사용된 총 비용을 계산해서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아마 V-Pro PC 도입을 검토해 보셨다면 V-Pro PC 가격이 일반 기업용 PC보다 한 3에서 5% 가량 더 비싸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장애 발생 시 많은 경우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줄고 리모트로 장애 처리가 가능해서 출장 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해당 리포트에 의하면 일반 PC와 V-Pro PC를 구매해서 사용한 경우 비교를 보면 V-Pro PC 가격 때문에 초기 PC 도입 투자금이 좀 더 많이 들긴 했지만 9개월이 지나면 그 초과 투자된 금액이 회수되며 그 이후부터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3년까지 지출된 총 비용을 보면 일반 PC는 총 280만 달러가 소요되었지만 V-Pro PC의 경우는 110만 달러가 소요되어서 비용에 대해서는 더 많은 절감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나마 V-Pro 플랫폼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V-Pro PC는 i5, i7, i9 제온 프로세서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강력한 프로세서 성능을 제공합니다. 당연히 높은 성능을 기반으로 강력한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V-Pro 플랫폼은 하드웨어 실드라고 하는 하드웨어 기반의 강력한 내장 보안을 제공합니다. 바이오스, 펌웨어의 보안을 강화하고 부팅 과정에서 악성 코드가 주입되지 않도록 하며 메모리 스캔 시에 GPU를 이용해서 CPU에게 성능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고 또 AI를 이용해서 랜섬웨어나 크립토 마이닝 어택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매니지먼트 테크놀로지 기술을 이용하면 장애가 발생했을 시 많은 경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처리해서 리모트로 장애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엔드포인트 매니지먼트 어시스턴트 기술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관리 서비스가 인터넷상에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도입 시는 3에서 5% 정도의 추가 투자가 필요하지만 도입한 이후에는 관리가 더욱 쉬워지고 비용도 절감되어 9개월 만에 추가 투자분을 회수하고 그 이후에는 비용 절감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에는 빠져있지만 V-Pro PC는 SIPP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안정성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특징들은 기업용 PC 플랫폼에 꼭 필요한 것들이며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도입하셔서 V-Pro 기능들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V-Pro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V-Pro가 성공적으로 도입된 군인공제회가 운영하는 사이버 지식 정보방 케이스에 대해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방부 사이버 지식 정보방은
40만 명에 달하는 병사들의 학업과 자기개발, 사회와의 소통을 돕기 위한 병영 내 PC방으로 일반 군부대는 물론 GP, GOP, 함정에 이르기까지 5천여 곳에 5만여 대의 PC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사이버 지식 정보방을 통해 웹서핑이나 SNS 등의 일상적인 여가활동 외에도 다양한 학업 콘텐츠를 이용해 각종 자격증과 학위를 취득하고 있습니다. 우리공제 CNC는 국방정보화 시스템 유지보수 전담기관으로서 국방 M&S 개발, ICT 시스템 구축 등 군 전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국방 ICT 전문기업입니다. 군인공제 CNC는 2007년부터 10년간 국방부 사이버 지식정보방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이버 지식정보방의 PC에 장애가 발생하면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 왔습니다. 하지만 날씨와 지리적 위치, 보안 등의 이유로 부대 방문이 쉽지 않아 문제 해결에 최소 사흘이 소요되었으며 그 장애의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에러로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훈련이나 군 작전 시간을 제외하면 사이버 지식정보방 운영 시간은 하루 평균 서너 시간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 한 대라도 고장이 나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군인공제 CNC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텔과 긴밀히 협업하여 PC 원격관리 솔루션인 가디언 아이를 개발하였습니다. 사이버 지식정보방의 모든 PC를 원격 제어 기능이 탑재된 인텔 코어 V 프로 프로세서 기반의 PC로 전환함으로써 장애율과 장애 복구 시간을 단축하여 PC 가동률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가디언 아이는 사이버 지식정보방 PC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장애를 원격으로 해결함으로써 PC 가동률을 85%로 높였습니다. 군 작전과 훈련으로 PC를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100%에 달합니다. 또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으로 장애를 사전에 인지하고 조치하게 되면서 PC 장애율을 33%까지 줄였으며 최소 3일이 소요되던 장애 조치 시간을 고장 인지 후 5분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이로 인해 병사들은 보다 편리하게 사이버 지식 정보방을 이용하고 군 복무 중 학점을 취득하는 병사 이러닝의 수강 인원이 증가하는 등 지식복지 서비스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됐습니다. 안정적인 원격 PC 관리 서비스와 병사들의 높은 만족도는 저희 비즈니스에도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 지식정보방에서 검증된 기술과 경험을 기반으로 원격 관리가 필요한 다른 공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해외 수출기에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군인공제 CNC는 앞으로도 인텔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세 번째 세션입니다. 제가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인텔의 V 프로 기술 기반 국내 구축 사례입니다. 저는 싱스케어의 김정열입니다. 앞으로 약 20분간 여러분들에게 국내 구축 사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다음 그림을 보시죠. 맷돌이 있는데요. 뭔가 하나 없죠. 이 맷돌에 뭔가 하나 없는 걸 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이가 없네. 여기서 어이는 어처구니 혹은 뭐 어이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맷돌을 돌려준 도구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때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앞서 두 개의 세션에서 V프로가 무엇인지 어디에 적용됐는지 여러 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맷돌을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V프로라고 비유를 할 때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의 핵심 내용인 그 소프트웨어 부분이 바로 이 어이, 어처구니가 될 것 같고요. 앞서 그 김재민 이사님이 설명드린 내용 중에도 들어가 있지만 인텔에서 기본적으로 MR라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저희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기타 다른 회사들이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을 V프로가 가능하도록 많이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됐을 때 비로소 V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그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회사 이름에서 나온 것처럼 사물을 잘 동작하도록 관리하는 그런 데 초점을 두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고요. 인텔의 파트너십을 갖고 현재 V프로의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V프로가 잘 쓰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솔루션들은 앞서 보셨던 다양한 그 V프로 장비들 하단에 쭉 있죠. 이런 장비들을 연결해서 원격에서 그 장비들을 잘 보실 수 있도록 또 이 장비들이 문제가 생기면 장애 대응용으로 장비를 원격 접속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구축 사례에 대해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이 고객은 전국적으로 약 수천 대의 무인 장비를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고객이었고요. 이 장비들은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수집되고 중앙으로 전송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장비들이 만약에 장애가 벌어지면 이 장비의 장애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장비들이 위치한 곳이 도시가 아니라 약간 도시에서 벗어난 그런 지역들이었어요.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이 장비의 장애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동하는 시간이 상당히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장애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이런 장비의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고 빠른 복구를 하기 위해서 가급적 원격 복구를 요구를 했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음의 기술들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표 하나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모든 내용들이 다 함축적으로 녹아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디스크를 이중화하고 원격에서 이 바이오스 설정을 변경해서 디스크의 부팅 순서를 변경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 않은 다른 디스크를 통해서 다시 부팅을 함으로써 즉시 장애를 극복하고 사후에 문제 생긴 디스크는 사후 접근해서 원인 파악하고 문제가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결하는 쪽으로 접근 방향을 수립했습니다. 고객의 요구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전국에 산재한 무인 장비의 장애를 감지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빨리 복구하기 위해서 원격에서 가급적 장애를 복구한다. 그리고 그래서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고 현장 출동을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에 포커싱을 하고 있었고요. 그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좀 더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다음의 사항들을 저희가 고려하게 됐습니다. 사실 모든 장애를 다 막을 수는 없다. 그런 것들을 서로 이해를 했고요. 그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중화하거나 하면 좋겠지만 역시 경제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디스크 부분을 이중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원격에서 가급적 최대한 장애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기술들을 찾았고요. 그 다음에 원인 파악하느냐고 장애에 대한 어떤 시간이 길어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일단은 긴급 복구를 먼저 하고 사후에 원인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한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적용된 솔루션들은 오늘의 주제가 되는 바로 V프로였습니다. 이 V프로가 여러 가지 장비들로 그 표현이 되고 있지만 저희는 그 중에 누크라는 미니 PC를 선택했고요. 누크의 8세대 모델을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이 8세대 모델 중에서 디스크가 두 장이 탑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적용했고요. 앞서 그 설명을 드렸던 V프로에 적용된 AMT 기술 중에 저희는 KVM 기능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KVM 기술이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디스크를 이중화해서 쌍둥이 디스크로 만들어서 항상 예비 디스크가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고요. 이러한 것들을 모두 모아서 하나의 케이스를 만들어서 저희가 다 결합을 시켜서 표준화된 어떤 무인 장비 셋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적용된 AMT 기술에서 어떤 것들이 활용이 됐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AMT 기술들은 여러 가지 피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KVM 기능을 주로 썼고요. 그것들을 같이 쓰기 위해서 원격에서 전원 관리하는 그런 기술 두 가지를 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KVM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KVM은 키보드, 비디오, 마우스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통상 어떤 별도의 하드웨어 박스로도 존재하기도 하지만 인텔의 AMT 기술은 어떤 특정한 칩셋 안에 이런 기술들이 다 이미 빌트인 돼서 이것들을 연동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다른 어떤 것과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원격에서 해당 장비를 들어갔을 때 OS 위에 있는 어떤 화면들만 갖고 온 거에 대비해서 이 KVM은 하드웨어적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블루스크린이 벌어지는 그런 부분들이나 또한 뭐 바이오스 화면들 그런 것까지도 즉 OS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영역까지의 화면도 모두 갖고 올 수 있어서 장애가 벌어졌을 때 OS 이외의 부분을 접근해서 그 장애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데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실제적인 환경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좌측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좌측에 이제 관리자들이 여러 장비를 관리하는 화면이고요. 우측에는 원격에 있는 각각의 무인 장비들인데요. 그 중에 한 장비에 장애가 벌어졌습니다. 이 장애가 발생해서 현재 부팅이 되지 않고 혹은 업무 프로그램이 동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의 장비가 있었는데요. 이런 장비를 일반적인 원격 접속으로는 OS와 벗어난 영역에서 만약에 장애가 벌어지면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는 장애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인텔의 AMT 기술로 접근을 해서 이제 장애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장애가 난 장비를 다시 부팅을 시키는데요. 여기 이제 표에 있는데요. AMT의 다양한 이제 어떤 장비를 켜는 옵션인데요. 그 중에 저희가 장비를 켜질 때 바이오스 상태로 켜져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원격에서 내립니다. 그럼 해당되는 장비는 켜지는데 OS 시도를 하지 않고 바이오스 화면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가 됐을 때 바로 앞에 말씀드린 KVM을 통해서 이 바이오스 화면을 가져와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격에 있는 담당자가 해당 장비의 바이오스 화면을 보고 거기서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던 디스크를 이미 두 개로 해놨는데요. 그 두 개의 디스크 중에 부팅 순서를 예비 디스크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팅 순서를 변경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부팅을 시도를 하면 해당되는 장비는 정상적으로 예비 디스크에서 부팅이 일어나서 어떤 장애 부분들은 사라지고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문제가 일어났던 디스크 부분은 다시 순회 정비라는 엔지니어가 방문을 하던 아니면 원격 접속으로 원인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전체 장비에 적용하는 즉 선 조치 후 어떤 원인 파악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장애 상황별 기존 대비 개선 적용을 테이블로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장애가 벌어지는데 먼저 이 표를 보시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구분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네트워크 세 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들을 보면 제일 많이 있는데요. 장애 내용이 부팅 불가, 이 OS 문제로 부팅이 안 된다. 그리고 업무 프로그램 오작동 이런 순서대로 나오는데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OS 문제로 부팅이 안 되는 것들은 발생 빈도가 뭐 그렇게 높진 않아요. 낮은데 장애 심각도는 매우 심각하고 기존의 장애 대응을 보면 직접 방문 후에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MTTR이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 MTTR은 하단에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요. Mean Time to Recovery 즉 장애가 벌어지고
회복이 될 때까지 걸리는 총 장애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이 통상 하루가 넘는 신고 접수되고 상황 파악하고 어떤 담당 엔지니어가 예비 장비를 갖고 출발해서 장애를 다 해결하기까지는 보통 이제 하루가 넘는 기간 동안 장애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업무 프로그램 오작동 부분은 발생 빈도는 보통, 장애 심각도도 역시 보통, 기존 장애 대응은 원격에서 접속해서 재설치를 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되지만 또 이 역시 시간이 뭐 상당히 많이 걸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업무 프로그램이 간혹 삭제가 되거나 데이터가 삭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벌어졌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역시 발생 빈도가 낮고 장애 심각도는 보통이거나 심각했고 업무 프로그램 원격 재설치 하지만 데이터가 아예 없어진 경우에는 유실돼서 더 이상 복구되지 않는 경우들도 벌어졌었습니다. 요즘 뭐 가끔 많이 회자가 되는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또 이러한 데이터가 삭제되는 경우도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경우는 뭐 직접 방문을 해서 해결하게 된다면 역시 하루 이상 걸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악성 코드 감염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원격 접속이 가능하면 원격 접속을 하고 역시 원격 접속으로 안 되면 역시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소프트웨어에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불량은 사실 발생 빈도가 위에보다 상당히 낮은데 전체 하드웨어 중에서 디스크 불량이 상대적으로 다른 하드웨어보다 높을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은 윗부분의 부팅 불가 문제와 거의 유사하게 처리가 돼서 하루 이상 걸렸고요. 나머지 이제 메인보드나 CPU 전원 공급 장치 역시 매우 낮은 빈도이지만 심각해서 직접 방문해서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로 벌어졌고 네트워크도 역시 유사합니다. 공유기 장애나 통신선 장애 매우 낮거나 하루 이상 걸리는 그런 장애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직접 하드웨어 교체를 하거나 어떤 현장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었고요. 나머지 윗부분들은 이 V프로의 AMT 기술을 통해서 방문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적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박스 부분들이 저희가 개선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장애들이었고요. 이것들을 앞서 말씀드린 디스크를 이중화하고 그 문제가 생긴 장비에 원격으로 저희가 부팅을 바이오스 상태로 바꾸고 또 바이오스를 원격 KVM으로 보면서 부팅 순서를 바꿔서 동작 가능한 예비 디스크로 부팅을 걸어서 실제 정상적으로 업무 프로그램이 돌아가도록 이런 것들은 원격 접속으로 즉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MTTR은 평균적으로 1시간 이내에 다 해결을 해서 상당히 장애 시간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머지 부분들도 뭐 언젠가는 좀 더 나은 기술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지만 이 하드웨어를 모두 다 이중화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역시 경제적인 부분들도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의 이중화와 나머지 최신 그 인텔의 AMT 기술을 적용해서 가장 효과적인 어떤 그런 장애의 시간을 줄이고 현장 출동을 줄이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무인 장비 혹은 PC들이 제가 정리한 밑에 케이블 연결, 파워, OS,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다섯 종류로 구분했을 때 총 네 가지 단계를 나눠서 생각할 수 있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장비 상태는 전원은 꺼져 있고 케이블은 연결되어 있는 즉 전원 케이블이나 네트워크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단계는 전원을 연결했는데 아직 OS는 올라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롬바이오스 화면 정도가 아마 2단계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OS까지 올라온 그 단계고요. 이 단계에서는 네트워크나 어플리케이션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비로소 네트워크와 어플리케이션까지 올라온 그런 단계 네 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했을 때 기존의 원격 접속은 제일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만 원격 접속 어떤 제어 장애 조치가 가능한 것이고요. 이것들을 이제 저희는 통상 인밴드라고 부릅니다. 케이블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모두 다 된 상태. 그
그리고 이 상태가 아닌 좌측의 세 개의 상태는 아우로우 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우로우 밴드부터 인밴드까지 모두 다 이 AMT가 커버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인밴드는 일반 PC, 그리고 이 전체 네 개의 단계에 대해서는 인텔 V프로 PC가 갖고 있는 AMT를 통해서 모두 다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업들이 가능한지 살펴보면, 인밴드는 뭐 어플리케이션을 재설치하거나 설정을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반면에, 아우로우 밴드 쪽에서는 어떤 전원을 원격에서 켜고 끄고, 이 켜고 끄고 하는 것들을 좀 차이가 있는데요. 설명을 드리면, 인밴드 상태에서 재부팅을 거는 거는 원부팅이라고 하죠. 그래서 간혹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장애가 벌어졌는데 대부분 처음에 조치하는 것들은 그냥 껐다 켜는 것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껐다 켜면 통계적으로 한 80% 이상은 뭐 원인은 모르겠지만 껐다 켜면 장애가 많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껐다 켜는데 이 껐다 켜는 것들을 했는데 예를 들어 퇴근할 때 뭐 끄라고 명령을 내리고 갔는데 다음 날 왔더니 여전히 끄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아마 경험해 보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런 것들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끈다 켠다가 일어나기 때문에 원부팅인데 100%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우로우 밴드 쪽에 AMT 기술을 이용해서 꺼져라 켜져라 하는 것들은 보드 레벨로 꺼지고 켜짐이 일어나기 때문에 콜드 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껐다 켜는 것도 제대로 껐다 켜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그것도 원격에서. 그 다음에 이 바이오스 세팅, 아까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바이오스를 원격에서 변경해서 여러 가지 뭐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은 안 드렸는데, 원격에서 OS 이미지를 원격의 무인 장비에 전달해서 OS를 재설치하는 그런 작업들도 가능합니다. 이렇듯 많은 다수의 그 무인 장비를 갖고 있는 고객이 무인 장비의 장애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인텔이 보유한 V프로 기술을 소개했고, 그 중에 KVM과 원격에서 장비를 껐다 켜는 그런 기술들을 접목하고, 또 저희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솔루션들을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전체 무인 장비를 한눈에 장애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그것들이 장애가 벌어졌을 때 현장 출동 없이 빠르게 장애를 해결한 그런 사례를 저희가 구축한 바 있고요.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나머지 질문이 있으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